미국과 러시아 정상이 상대를 향해 연일 거친 언변을 쏟아내면서 신경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내일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안을 발표하는데요. 워싱턴에서 송상호 특파원입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바라보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속은 지난해 말부터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침공에 더해 무기 거래를 통해 북한과 밀착하며 미국을 자극했습니다. 최근엔 러시아가 우주에서 핵을 폭발시켜 위성 기능을 파괴하는 실험을 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But we're taking this potential threat very, very seriously, and we are examining what the best next steps are and what our options might be. 반정부 운동가 나발리의 음문서는 쌓인 감정을 폭발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했습니다. Putin is responsible for Navalny's death. Putin is responsible. What has happened to Navalny is yet more proof. 바이든 대통령은 하루 전 푸틴 대통령을 향해 원색적인 욕설을 하며 비난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트럼프보다는 바이든이 러시아에 유리하다며 조롱 섞인 의외의 표현을 했던 푸틴 대통령은 곧바로 대받았습니다. Но я полагаю, что для нас, для России, Байден более предпочтительный президент. И судя по тому, что он сейчас говорил, сказал, я абсолютно прав. 바이든의 발언을 무례하다고 응수하며 미국의 가치만 떨어뜨린다고도 비꼬았습니다. Понятно, что господин Байден демонстрирует в угоду внутриполитическим интересам поведение в стиле голливудского ковбоя. 미국은 서방과 손잡고 대러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고, 러시아는 간첩 혐의로 체포한 미국인의 구금 기간을 연장하며 두 사람의 신경전을 더욱 달구고 있습니다. 미국은 다시 러시아 제재를 위한 칼을 뽑아들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러시아 군수 산업이 이번 제재에 집중 타깃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송상호입니다.